네, 반갑습니다. 22년 1회 고졸도덕 끝장 기출풀이 1장 3절 도덕적 탐구와 뭐 윤리적 성찰 해보겠습니다. 22년 1회 8 문제나 나왔죠. 1장에서 네, 과히 파격적인 그런 출제 모습입니다. 3절이니까 역할 교환 검사가 이번에 나왔고요. 예전에는 네, 소크라테스 성찰, 윤리적 성찰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성찰이고요. 쭉 보시고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여기서 7 문제가 나왔었네요. 17년부터니까 네, 그 점을 좀 감안해 두셔야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네,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도덕적으로 어떻게 탐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거고, 네, 성찰을 해야 네, 실천도 잘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탐구는 이론적인 얘기고 윤리적 성찰은 좀 실천적인 얘기라고도 보여집니다. 도덕적 탐구의 의미와 특징. 의미는 가치를 따져야 하는 윤리적 문제에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옳다 그르다. 옳다는 right고 그르다는 wrong이죠.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찾아내는 거죠. 선은 굿이고요. 가치를 탐구한다고 했는데 가치를 좀 쉽게 풀면 이렇죠. 값어치 혹은 가격, 값입니다.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네, 큰 가격이 매겨질 거고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네, 가격이 별로 마이너스 가격이 되겠죠. 자, 도덕적 탐구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위적입니다. 당위라고 하는 것도 좀 풀어볼 수 있겠죠. 당연한 행위라고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치 판단, 그 다음에 사실 판단, 이게 문장이 가치 판단을 하는 문장인지 혹은 사실 판단을 하는 문장인지 뭐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엔 안 나오니까 굳이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추론.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추적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좀 순서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현장에 가겠죠. 1단계겠죠. 현장에 가서 단서를 찾습니다. 2단계겠죠. 그리고 나서 네. 용의자 선상에 한 두세 명 놓고 다 용의자들 만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추적하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게 네, 도덕적 추론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원리, 그다음 사실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 이거 순서부터 잡으셔야 되는 거죠. 숫자를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 원리에 1이 있죠. 사실 판단에 4가 있죠. 그래서 도덕 판단에는 숫자가 없고 네, 또 도덕 원리, 도덕 사실 판단에 숫자가 있으니까 지금 도덕 원리 같은 경우에 2도 있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으시면 되죠. 1, 2가 있는 얘기가 첫 번째, 4가 있는 얘기가 두 번째, 숫자가 없는 게 세 번째. 요 순서부터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어떤 문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도덕 원리의 문장에 꼬리가 이렇게 있죠. 이 꼬리가 네, 마지막 도덕 판단의 꼬리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실 판단의 머리. 이 머리가 네, 도덕 판단의 머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 다음, 폭력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다. 네, 도덕 판단은 폭력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볼까요?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이죠. 도덕 원리, 사실 판단, 예, 숫자 찾으셨고,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옳지 않다. 꼬리가 있죠? 꼬리부터 잡죠? 요 꼬리를 그대로 밑으로 갖다 주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머리. 수업 중에 잡담하는 것은 요 머리를 그대로, 네, 도덕 판단 머리로 가져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 복잡하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따지고,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꼬리부터 잡고, 그 다음 머리 잡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탐구의 세 번째 특징이죠. 네, 이성과 정서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성적인 사고, 정서적인 사고를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에는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네, 비판적 사고가 있고, 이 비판적 사고가 네,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랑 합리적 사고가 합쳐진 뭐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적 사고, 감정이죠. 감정적인 사고는 네,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도 좀 풀어드릴게요. 공유 감정입니다. 공감.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다. 아, 상대방이 슬프다. 그러면 나도 슬퍼하는 거죠. 상대방이 기쁘다. 그럼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것까지 배려입니다. 구성 요소로 조금 16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 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네, 살펴주는 거죠. 그 다음 도덕적인 상상력인데 요거 조금 진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뭐죠? 종이 있잖아요, 종이. 폐지 줍는 분, 할머니가 내 니아 거를 끌고 저 언덕을 낑낑 매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상상력이잖아요. 미래까지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분이 어떨까? 내가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과 고려사항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시험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 현대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를 함량할 수 있습니다. 높일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요거 네, 풀어보죠.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입니다. 아까 배려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이 도덕적 탐구 과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 자신의 선택이 보편화 가능성이 될 여부를 검토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보편적인 게 누구나 다죠. 누구나가 다 이런 선택을 할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죠. 이 어떤 선택의 선택이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합니다. 이게 아까 도덕적 상상력,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도 있겠죠. 도덕적 책임, 엄청나게 중요하죠, 책임. 배려 또 나오네. 배려의 범위를 식물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탐구 자세. 요게 17년 이래에 나왔네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중요한 주제 같진 않습니다. 쭉 훑어보겠습니다. 윤리적 탐구는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의 정당성을 검증합니다. 지금 도덕 원리가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도덕 추론의 첫 번째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정당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네, 정정당당한 성격입니다. 3. 탐구 과정에서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나왔네요. 비판적 사고를 발휘해야 됩니다. 자, 도덕적 탐구의 방법. 오히려 여기 지금
아, 예, 지금, 아까 그 도덕적 추론 했었죠.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이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문장인지, 뭐, 그걸 살펴보는 어떤 그런 것 중에, 예,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사실 판단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판단을 검사하는 방법은 실제로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방법이 이번, 네, 4월 달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예전 16년에도 나왔었고요.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취해보고 검토하는 겁니다. 요걸 1대1 교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A가 새치기를 했어요. 그럼 A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B가 새치기 하면 좋겠어. 아, 이거보단 구타로 합시다. 구타. A가 B를 때렸습니다. 그럼 A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C가 너 때리면 좋겠어? 네, 이렇게 역할을 막 바꿔주는 거죠. 1대1로. 그다음 보편화 결과 검사. 요거 역할 교환 검사는 두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16년 이후에도 나왔네요. 보편화 결과 검사. 요건 보편화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되죠. 뭐죠?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요 지금 역할 교환은 1대1 교환이라면 지금 보편화 결과 검사는 1대 다수. 일대 모두랑 네,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새치기를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네, 검사하는 겁니다. 반증 사례 검사도 있고 포 검사도 있는데요. 반증 사례 검사는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과 폭력도 허용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포```검사는 범주와 관련돼 있는데요. 뭐더더큰 범주를 네,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게좀 좋죠. 표절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표절은 도둑질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죠. 자, 사실 판단 검사는, 뭐, 정보 원천 검사라든지, 아니면 편견 오류 검사라든지, 뭐, 예, 등등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반성적 경찰하고 여기 성찰이 나오네.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성찰은 어떻게 오시면 되죠? 반성 관찰입니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건 살핀다라고 하는 거고요. 21년 1, 2회 두 문제, 21년 1회 한 문제, 19년, 네, 18년 이렇게 시험이 나왔었네요. 21년 1회에 나왔던 거 그대로 좀 가져오면요.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뭐가 나옵니까?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는 겁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윤리적 성찰의 의미는 더 나은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반성이 나오죠. 그다음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각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격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 딱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학자들입니다. 윤리적 성찰을 얘기하는 학자들이죠.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다음 증자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유명한 얘기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다음 소크라테스도 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반성이 나오죠.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얘기했네요. 동양 증자가 이제 동양에 주로 소크라테스랑 증자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일일 삼성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성자가 네, 반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 뭐 앉아서 수행하는 법이죠. 자, 토론도 생뚱맞게 뭐 17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 존중해야겠고요. 존중,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존 중요한 거죠.
근거가 있는 반론을 제시해야 되겠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겠고요. 책임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해야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끝장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탐구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쉬는 타임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지금 역할 교환 검사가 나온 겁니다. 일단 도덕 원리 문장 완성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쉬죠. 그다음 뭐 올바른 토론 방법, 윤리 문제, 올바른 탐구 자세, 뭐 이거 다 좀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삭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리적 성찰에 나왔던 걸 보시면 네, 지금 22년 1회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년 2회에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증자, 뭐, 그 다음에 뭐 주로 반성, 이게 나오는 거죠. 반성.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성찰입니다. 22년 2회에는 성찰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는 찾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추론, 요거 문장 완성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도덕적 탐구에서 나왔던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1년 문제까지 다 좀 한번 예, 끝장 기출 문제 풀이지만 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 검사 방법. 네, 이번에 나온 거죠. 도덕 원리입니다. 도덕 원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실 판단 나오고 도덕 판단이 나오죠. 자, 22년 1회 이번에 나온 문제.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른 사람,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1대1 교환하는 거죠. 입장을 취해서 보고 검토하는 겁니다. 너 때렸지? 너도 한번 맞아봐. 뭐 이런 거였죠. 뭡니까? 답은 역할 교환 검사입니다. 예, 포석 검사는 더 큰 범주를 기준으로 되는 거죠. 표절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반증 사례 검사는, 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약과 폭력 허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4번, 사실 판단 검사에는, 네, 정보 원천 검사나 편견 오류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윤리적 성찰에 관련된 문제 나왔던 거, 21년 2회 나왔으니까 22년 2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윤리사상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굽니까? 네, 소크라테스입니다. 밀은 공리주의 학자죠. 네,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벤담은, 네,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밀은 간 짜장을 먹고, 그다음 벤담은, 네, 짜장 곱빼기를 먹는 겁니다. 보통, 네, 아, 그냥 짜장 곱빼기를 먹는 겁니다. 베이컨은 인간중심주의 학자였죠.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데카르트는 인간중심주의입니다.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요거 베이컨 정도만 기억하세요. 데카르트는, 네,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2회 문제는, 그러니까 성찰이 21년 2회에는 두 문제씩이나 나왔던 겁니다. 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무엇의 자세가 필요해? 그게 뭐야? 자세히 설명해 줄래?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그 다음에 살피는 거, 네, 뭡니까? 윤리적 성찰입니다. 이 성찰이, 네, 반성 관찰이었죠. 가치 전도는 정신적인 가치랑 그 다음에 물적 가치를 나누거든요. 정신적인 가치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뀐 겁니다. 그걸 가치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다, 이게 좀 바뀌었죠. 사랑이, 네, 정신적 가치고 돈이 물적 가치인데 정신적 가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특권의식은, 예, 반대말 인권의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권의식 그러니까 네, 이거 마이너스죠. 안 좋죠. 인권의식은 플러스고요. 이기적인 실천의 반대말 이타적인 실천입니다. 14번 가야 들어갈 개념은 21년 이래네요. 자, 증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가 나왔네요. 113성의 요 성자가 반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대놓고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성 관찰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윤리적 성찰입니다. 선택지 1번 사실 판단은 네 기억나시죠? 요 4 숫자 4 찾을 수 있죠.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네 도덕 판단. 선택지 3번 가치 전도 설명드렸고요. 선택 4번 쾌락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요, 일정 기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쾌락이 오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시간이 줄갈수록 오히려 먹는 게 고통스러워진다. 뭐 그걸 역설, 쾌락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뭡니까? 불교의 도를 깨우친 사람 해탈이죠. 해탈, 하해탈.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다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강의 수업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냄 사이버 학교 졸업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 밑에 주소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네, 거의 이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우리 며칠 안 남았지만 개구리로 이제 닮아 봅시다. 개구리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예.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 모습, 여러분들, 한번 담고, 네. 포기하지 않고, 네. 그걸로 인해서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